함께 단장하고 간 곳은요 한 장수 마을입니다. 오빠! 와! 나한테 반했나? 반했다! 이 마을이요. 예. 장수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예. 어머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나는 110살까지야. 100 몇 살? 110살까지야. 아, 잠깐만. 100살은 들어봤던 110살은 처음 들어보는데. 110살까지 왜 사나면 예. 이 마을에는 장수 마을이 된 이유가 예. 우리 마을에 옛날 전통 몇백 년 전부터 콩잎 많이 먹고 깻잎 많이 먹고 꼬들빼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상추 많이 먹고 시래기 많이 먹고 된장 많이 먹고 그래서 110살까지 다 사라집니다. 야. 세월도 탕탕 눈물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수 비결이요 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진짜 잘하시네. 괜히 장수 마을이 아니네요. 근데 어머니 보니까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 부르시던데 외롭고 이래 할 때는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모든 게 또 잊어지고 그래서 좀 힘든 일이 많았지. 아니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39. 야 그러면 어머니 혼자 이렇게 부모님 모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뭐 부모니까 뭐 좀 뭐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했는데 또 살다가 보면 또 어려움들도 있고 다 그렇다니까 그런 대로 그래도 뭐 부모님 계시가 좀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시부모님을 모신 세월이 40년. 근데 시부모님마저 1년 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불쑥 외로움이 찾아왔답니다. 그래도 외로울 때마다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가 있기에 오늘도 신나게 춤추는 어르신들입니다. 언니 오빠들이 불러주고 건강한 그날까지 노래하면서 살겠습니다. 인생은 별거 있어 청춘은 지금부터다. 그럼요.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복잡한데요. 해녀의 인생은 90부터고 가수의 인생은 70부터군요. 맞습니다. 네. 비록 꿈은 못 이루셨지만요. 우리 정태선 어르신의 정정한 이 힘이 노래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태선 어르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미 꿈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면서 항상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6시 내 고향 나오셨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웅트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